모셔보겠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실제로는 17년 정도 아는 사이여가지고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고, 제가 후배지만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연출을 같이 한다는 게 무거운 짐도 같이 나누는 거여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지금도 눈빛 한번 쳐다볼까요? 왜냐면 감독님 눈이 굉장히 촉촉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예, 제가 너무 지금 바꿔갖고 어떠셨어요? 우리 김희영 감독님. 네, 감독님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이제 후배로서, 선배로서 굉장히 오래된 사이인데, 그 아주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늘 잘할 수 있다, 너는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늘 용기를 주신 선배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늘 존경해왔고 같이 작품을 하는 기회가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큰 작품 좋은 작품에서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 감독님께 사실 많이 배우고 싶어서, 특히 같이 하면서 정말 감독님 연출하신 걸 계속 보면서 저도 공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들이 진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됐습니다. 예, 제가 맡은 백현우라는 인물은 용두리라는 이제 시골의 슈퍼집 아들로 태어나서 무려 퀸즈그룹의 퀸즈백화점 사장 홍혜인을 만나서 열심히 연애하고 결혼에 성공해서 3년차가 되어가는데, 그게 이제 뜻밖의 이제 처가살이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사랑꾼으로 돌아오는 인물인데, 어떻게 사랑꾼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여왕에서 홍혜인 역을 맡았는데요. 홍혜인은 퀸즈 재벌 3재로 지금 퀸즈 백화점 CEO이고요. 천상천하 혜인도 좀 본인 잘난 맛에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다가 용두리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열심히 사랑하다가 좀 쉽지 않은 결혼생활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홍혜인이라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닥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되는 분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출신의 M&A 전문가고요. 겉으로는 되게 젠틀하고 다정다감하고 스마트해 보이지만 그 인간의 뭔가 미스테리함을 감추고 있는, 내일이 좀 쌓여져 있는 분들이고요. 퀸즈 그룹과 같이 일을 도모하면서 자연스럽게들과 시간을 조금 보내게 되는데, 이 두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긴장감 하면 박성훈인데, 자, 박성훈 씨, 올해 코스피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전망. 그게 어떤 연관인지. 월요일 주시네. 아, 월요일 주시네. 실제로는 주식에 구매하는 거 모르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진짜 연기의 모든 걸 걸었다. 좋습니다. 자, 그 앞서 소개해 주신 홍혜인, 저희 누나의 동생인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누나가 너무 이제 능력도 좋고 아주 뭐랄까요, 강단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여서인지 누나한테 밀리고 눌리고 하면서 어떤 묘한 자격지심, 피해의식,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퀸즈 마트의 사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누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과 살고 싶다는 1년간의 운명처럼 다혜를 만나서, 다혜와 또 제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살짜리 건우, 우리 건우, 우리 가족을 정말 내 방식대로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제가 맡은 천다혜는요, 수철이 말한 대로 누나와 정반대의 타입으로 학자 집안에서 자라나서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성품을 가졌고요. 또 네, 때로는 누나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남편을 바라보면서 늘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그런 남편 바보 역할입니다.
늘 집안 어른들께 사랑받고 또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분입니다. 형모 양초의 남편 바보. 자, 지금 남편 한번 팔아볼까요? 너무 잘생겼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촬영장 때 항상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어우 잘생기셨어요. 아, 너무 귀걸이가 너무 금색이에요. 아닙니다. 두 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네, 사실은 뭐 그 마치 군대라도 간 것처럼 가지려고 가진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열심히 작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렇게 눈물의 여왕 만나게 돼서 또 눈물의 여왕에서 이 백현우라는 캐릭터가 제가 그렇게 부부 역할을 또 해본 게 이번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현우식 김수현식 그 처가살이를 한번 뭐 경험해보고 또 표현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섬세함이라던가 또 스마트함이라던가 또 그 안에 또 어떤 찌질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재밌게 버무려서 예, 또 한번 올리고 오기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캐릭터! 이번에는 아무래도 내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좀 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만나서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댓글들도 봤던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런 재벌가에 관련된 조그만한 수업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링적인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준비를 했던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감독님들과 또 스태프분들이 그 현장을 너무 퀸즈가답게 멋있게 꾸며주셔서 그런 세트나 미장센이나 이런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있는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좀 덜 춥고 덜 덥고 네, 좋은 환경에서 안락하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라일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인데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유라일이라는 캐릭터를 했을 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기도 했는데 고등학생이었어서 좀 조급하고 항상 사랑에 목마르고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연령대도 있고 결혼 생활도 하고 있고 그때보다 훨씬 더 가진 것도 많은 캐릭터라서 조금 더 성숙하고 여유로운 커리어의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3년차의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딘가에 불꽃이 있는 상태, 그 설렘이 아직 차지지 않은 상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접근하니까 어떻게 그 3년차 보면 뭐 이미 좀 무르익을 대로 익은 느낌도 나면서 뭔가 하면서도 또 같이 이렇게 설렘을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포인트들을 네, 감독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같은 경우라면 모르는 사이에서 만나서 차근차근 알아가다가 설렘을 느껴가고 갈등을 맞이하고 이런 순차적인 것들을 저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처음에 맞닥뜨자마자 3년이나 부분 그 전에 이제 연애할 때랑 또 다른 감정들을 쌓아서 백현우라는 이분이랑 마주해야 하니까 연애랑 또 다른 결혼 생활에서 쌓인 감정이나 갈등들을 품고 냉랭한 분위기를 연기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권태라고 해야 할까 어려움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잘 전달이 될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현님과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캐릭터요? 제 캐릭터는
설명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스포가 되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면 이면에 다른 어떤 면모들을 지니고 있고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이런 것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세히 지켜봐야 돼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아, 느낌 좋습니까? 박재현 작가님 대본이 워낙 섬세하고 하시고 그리고 되게 다채로운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 두 부부의 얘기도 하지만 결혼이 두 가족의 만남이잖아요. 그쵸. 두 가족이 또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융화되는지 그런 걸 봐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갈등들을 많이 유발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족이 만나는데 용두리 가족과도 굉장히 많이 섞이게 되고 제가 연기한 수철이가 정말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관계들에서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어떤 사건이 또 해결되고 그런 어떤 수철이라는 인물이 시작점에서부터 끝까지 도달했을 때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을 이룩하는지를 좀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기 엄마 역할을 처음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더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애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라는 감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수철에게는 이제 무한한 치어리더 같은 존재였어요. 이게가 이제 신혼이지만 신혼이 좀 지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 역할을 고민을 했었어요. 우선 아마 우리 현장 우리 드라마에 계시던 스태프분들은 아마 100%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지원 씨가 정말 그 사람이 선합니다. 참 좋죠. 예, 그리고 참 그 현장에서 또 연기를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참 배려심이 참 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 질문이 좀 진행된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참고 미리 말씀드리면 별명을 좀 저는 외려의 여왕이라고 예,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2차적으로 집중력의 어떤 여왕이라고 드리고 싶은데 예, 그 현장에서 집중력이 좀 어마어마하셨고요. 예, 그 부분 제가 되게 이렇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중심을 좀 잃을 때가 있었는데 예, 그 또 지원 씨 보면서 다시 중심을 잡기도 했고 그만큼 에너지도 되게 이 작은 체구에서 에너지도 어마어마하셨고 예, 좀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너지죠, 시너지. 자, 아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라 빨리 지금 나들 무슨 왕을 붙여야 될까 지금 계속 잠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 집중력의 여왕, 배려의 여왕. 아이고, 애들이네.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재미있고 유쾌한 분이셔서 저는 현장에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들고 현장에 갔는데 이제 수현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긴장이 점점 풀리는 게 느껴지고 초반에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조금 서로 긴장감이 있는 신들이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 감정들이 맞았는데 서로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좀 더 편안해지고 하면서 진행되는 그 부부의 그 상황들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랑은 조금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셔서 체력도 완전 좋으시고 촬영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으시고 완전 에너자이저인 스타일이신데 저는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살짝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계속 이렇게 항상 웃음과 재미를 주셔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아, 그 저희 부부는 사실 이제 저희 누나네 부부랑은 다른 게 시작부터 서로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전속력의 직구로 던지는 듯한 그런 관계입니다. 아주 알콩달콩하고 서로 예뻐 죽는.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아, 이 자연스럽고 서로 막 만지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 막 안달복달하면서 알콩달콩한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도 사실 멜로가 주가 되는 그런 작품의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주인 배우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저는 리더십의 여왕이라고 네, 좀 네, 별명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떤 통솔력 같은 것이 굳이 뭔가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다 받아줄 것 같은 어떤 포용력과 따뜻함과 어떤 그 리더십, 솔직함 이런 것들이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정말 둘이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가감없이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으쌰으쌰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혜인 현우와는 다르게 굉장히 꽁냥꽁냥하면서 그 연애와 설렘의 연애와 결혼 초반의 설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부였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뭔가 이렇게 막히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물어보지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나도 잘 모르겠네 라는 대답이 아니라 같이 항상 들어주면서 같이 고민해주면서 그 씬을 끝까지 같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또 어떤 연기를 하고 어떤 제가 장난을 치거나 연기적으로 뭔가를 해도 당황하지 않고 순발력있게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고 스토리가 공연이라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성훈 씨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많이 외롭습니다. 지금도 외롭습니다. 제가 올 자리가 많은데 네 분만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마침 또 중앙에서 너무 막 같아서요. 굉장히 큰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요즘 정말 겸허한 마음이거든요. 네, 시청률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라서 그냥 이제 개인적인 소원은 이제 작가님께서 TVN과 함께 전작 사랑의 불시착을 하셨었는데 마지막 방송에 그거보다 조금만 더 나올 수만 있으면 여기 다섯 분을 모시고 큰절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네, 해외에서도 다 찍어서 보내주실 거 같아요. 좋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절 챌린지. 큰절챌린지로